가요. 비타민 치료, 암에 대한 비타민 치료를 할 때 막연히 몇 그램을 넣었어? 땡이 아니고 정확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첫째, 얼마나 자주. 둘째, 얼마나 오래. 셋째, 비타민C가 충분히 전자를 머금고 있는 환원형인가. 그 다음에 충분한 비타민C의 용량, 체중 대비해서 그 환자의 상황 대비해서 충분한 양, 하이도지냐. 주사의 속도. 아침에 꽂아서 저녁에 빼면 맞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전홍도로 맞으신 겁니다. 속도 1초에 드롭 퍼 세컨 두세 방울 이상. 그다음에 비타민C의 농도 얼마나, 1리터에 10g을 섞어서 맞으면 의미가 없겠죠. 적정한 농도 오스몰을 맞춰서 맞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비타민C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병행제들, 알파 리포익산 등. 그다음에 주사 놓는 방법, 뭐 일정한 속도 이런 거. 그다음에 혈관의 굵기, 포트의 눈이, 말초혈관의 눈이 등등이 비타민C 궁극적인 혈중 농도를 400까지 올리느냐에 효과를,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다 만족돼야 그 귀한 시간에 귀한 혈관을 뚫고 맞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여 방법을 몇 가지 보여드리죠. 볼루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두세 시간 동안 슉 주고 가는 그걸 볼루스라고 하고, 컨티뉴스. 처음에 25년 전에 미국에서 비타민C 치료를 처음에 시작할 땐 입원시켜놓고 24시간 한 달 동안 놓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이 두 개를 섞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혈중 농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고, 외래 베이스에서는 이거를 하고 이걸 같이 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은 리오단 클리닉의 닥터 론이지요. 이것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시도,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질문 중에 매일 맞아야 돼요? 뭐 격일로 맞아야 돼요? 어떤 게 좋아요?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비타민C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100%라면 주 2-3회 맞기만 하면 목표의 90%는 이루었는데, 거기서 좀 더 잘하고 싶을 때 뭐 떨어져 맞냐 같이 맞냐인데, 굳이 답을 한다면 어떤 논문입니다. 꽤 어렵게 찾아낸 것이죠. 보시는 것은 암이 더블링하는 식 타이밍, 그 다음에 격일로 줬을 때, 매일 줬을 때 비교입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매일 줬을 때, 데일리 줬을 때 암의 속도가, 성장 속도가 느려지더라. 데일리 줬을 때 성장, 생존 기간이 더 길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확대해서 좀 재밌게 표현하면, 일주일에 두 번 맞을 거예요. 월목이 좋아요? 월화가 좋아요? 아, 그렇다면 뭐 가능하시다면 월화로 맞으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 투여 방법입니다. 똑같은 비타민C를 60g을 일정한 속도로, 1초에 두세 방울씩 일정한 속도로 주사를 하면, 여기가 혈중 농도 400입니다. 400 이상을 잠깐 치고 떨어져요. 허무하십니까? 이게 뭐지? 이때밖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럼 이왕이면 똑같은 60g의 비타민C를 맞더라도, 양이 똑같더라도 방법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실험실 논문이죠. 초반부 4분의 3은 조금 빨리 놓고 나머지 4분의 1은 천천히 줬더니 좀 더 오래 혈중 농도가 오래 지속되더라. 이거 역시 선택이지 필수는 결코 아닙니다. 이렇다고 무조건 확 하면 초반부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니 앞에 연속적으로 맞는 방법과 이렇게 약간 부스트 형식으로 맞는 두 가지 방법 등등은 환자가 하시면서, 처음에는 일상적으로, 중요한 게 환자가 편하신 거거든요. 하다가 하나씩 추가해 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지, 다짜고짜 처음부터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실 수도 있으니 좋습니다. 내가 비타민C를 맞는데 혈중 농도가 400이 됐을까? 어떻게 알까? 확인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최근에 생겼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과 간접이 있죠. 직접법은
주사 맞고 피 뽑아서 그 피에서 비타민C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습니다. 뭐 뽑아서 돌려서 얼려서 코일에 싸서 거기 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보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미 검증된 방법들이 있어요. 간접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법. 간접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가 체중 대비입니다. 체중 대비. 예를 들어서 75kg인 분은 약 80g의 비타민C를 맞아야 혈중 비타민 농도가 400이 됩니다. 하니 최소한 80g 이상은 맞아야 된다. 최소한. 같은 80 환자라도 이러저러해서 체중이 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래서 이 용량은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목표 비타민C 몇 그램을 맞을지를 가늠해보는, 생각해보는 정도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좀 저렴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논문입니다. 내용인 즉슨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는 포도당, 글루코스부터 요러요러요러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요 효소가 없어서 만들지를 못해요. 결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혈당 측정기, 당뇨 환자분들이 쓰시는 혈당 측정기는 비타민C와 포도당을 감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쓰는 거죠. 물론 초반부에 비타민C 맞았더니 혈당이 높아요. 그래서 혈당 체크해서 뭐 400, 500 올라가니까 갑자기 인슐린 맞고 해서 저혈당을 빠지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비타민C 맞는 날은 잠깐 샜지만 혈당 체크를 안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고 하니 IVC, 비타민C 하기 전에 혈당을 재서 베이스죠. 직후에 혈당을 재면 올라간 그 혈당값은 비타민C에 의한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가늠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한번 재고 쭉 올라갔을 때 재고 그래서 요 차이가 비타민C 주사를 맞음에 의해서 증가한 혈중 비타민C 농도일 거야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방법은 되게 유효하고 간편합니다. 물론 정확하거나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환원형 비타민C 물론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만 같은 비타민C라도 좀 쌩쌩한 놈 환원력이 좋은 거 그리고 항산화를 잘 시키는 아이들을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43kg, 43세 여자이더라도 80g을 맞다가 75g 환원형으로 썼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가 80g 맞았을 때보다 75g 맞았을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자체 검사 결과입니다. 좋다. 내가 80g을 맞아야 된다. 75g을 맞아야 된다. 어떻게 맞을까? 여러 가지 프로토콜, 레시피, 음식으로 말하면 레시피입니다.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까? 나라마다 다르죠. 어떻게 다 같을까? 나라마다 다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그래도 통용되고 있는 얘가 제일 많이 했었는 아이가 리오단, 미국의 그 아이들이 쓰는 것이고 전체 치료 일정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 환자분들도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 치료 일정입니다. 처음에 와서 상담하고 얼마 맞을까 어떻게 맞을까 맞기 시작하고 중간에 유지하는 것인데 처진 상담에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환자분의 철학과 철학이 있으셔야죠. 그다음에 의료진의 상황과 맞춰서 보존적으로 할지 적극적으로 할지 치료 전반에 대한 동의를 공유를 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뭐 25g부터 시작해서 뭐 체중 대비해서 몇 그램까지 맞을 거야. 그래서 증량하고 최종적으로 유지된 용량으로 주의해 6개월 이상 유지하고 그래서 평가도 중간중간에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옵션 추가적인 비타민을 추가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치료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치료 케이스가 쌓이다 보니 이러저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치료 잘 받으시고 운이 좋아서 비타민C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의 효과에 의해서 암이 잠재했는데 치료를 끊으니까 다시 뛰어오르고 그 얘기입니다.
세로축은 전립선 암 환자인데 PSH, 전립선 암은 PSH랑 잘 교정되니까요. 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암이 활성적이라는 것이죠. 비타민C를 열심히 맞을 때는 PSH가 쫙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끊으면 튀어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치료를 할 거면 꾸준히 맞다 말다 하지 마시고 꾸준히 맞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리오당 클리닉에서 만든 것입니다. 비타민C를 25g, 50g, 70, 5, 100g을 맞을 때 어떤 수액에 무엇을 넣고 얼마를 빼서 몇 분을 맞는다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죠. 50g 하나를 보신다면 1.5시간, 90분입니다. 비타민C 기준에서 분당 1g 내에 비타민C 속도를 맞기를 권합니다. 0.5에서 1이죠. 내가 50g의 비타민C를 맞을 거야. 그러면 50분에서 100분 내외. 더 빨리 맞으면 안 된다. 이 정도면 적정합니다. 더 팍팍팍 맞으면 이렇게 훅 많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좀 천천히. 그렇다고 이거보다 더 느리면 아닙니다. 그건 노도즈로 맞으신 거고 그 농도는 아닙니다. 하여 초진 환자가 오면 일단 25g, 50g 세 번을 연속해서 맞고 그래서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추정, 뭐 혈당 체크가 됐든 기타의 방법을 확인해서 400이 됐는지 확인하고 400이 됐어 그러면 50g으로 주위에 유지하고 400이 안 됐네 그러면 더 올려서 75로 올려서 네 번을 연속하고 또 검사하고 400이 된 걸 확인하고 400이 됐으면 75로 주 2회 유지. 75로도 안 돼? 많습니다. 그럼 100까지 올려서 주 3회를 유지한다. 이런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유된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식으로.